마음과 아울러서 주님 앞에 우리의 손을 듭니다. 내 마음 내 중심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날 저녁에 주님으로만 흡족하는 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터진 웅덩이를 애쓰며 힘써서 파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수의 근원 되시며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시야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를 바라고 주님 앞에 우리의 원함을 간구하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만 구합니다. 주님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날 저녁에 주님만 우리의 삶에 만족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저에 계신 분하고 다시 한번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인사하시겠어요? 주님만 우리 영혼에 만족되십니다. 자,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앞뒤 분하고 또 한번 손을 쭉 뻗으셔서 하이파이브 하시겠어요? 주님만 우리의 삶에 만족되십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의 멍에를 주가 깨뜨리셨네. 우리 기뻐해 승리의 주님. 주 사랑 너의
다시 예수 주 사랑
서 있습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엎드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로 올리셨네 주 이름 높이며 주야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니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니 하늘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을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을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이 하늘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릴 위해 보혈흠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주목받긴 언덕 위에 주목받긴 언덕 위에 생명의 깊고 넓은 은혜의 새 주목받긴 언덕 위에 주목받긴 언덕 위에
살리신 그분 앞에 한번 우리 두 손을 좀 가볍게 올려드리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입술로 주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하십시다. 나를 살리신 주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님, 오늘 이날 저녁에 주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나의 전 삶을 전복시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내 인생 가운데 주님 한 분 찾아오셔서 그 한 분으로 충분한 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 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이 전쟁 전술 중에 손자가 썼던 그 손자병법이 있죠.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잘 아는 게 이 36개라는 것일 겁니다. 이것은 손자가 이 전술 36개를 6항목으로 나누어서 모아놓은 것이죠. 그 중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 31개인 미인계 압니다. 그죠? 그 다음에 36개였던 주의상 이것도 압니다.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도망치는 게 상수다. 이게 마지막 36개고요. 31개는 이제 이 적 장수의 어떤 그 음욕을 공격해서 뭐 이기는 그런 전법이죠. 그런데 제가 그 손자병법의 36개를 다시 보니까 26개 중에 지상 매개라는 이 전술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뽕나무를 가리키면서 회나무를 꾸짖는 거예요. 회나무를 꾸짖으려고 하면서 목적이 그건데 뽕나무를 가르치면서 막 야단을 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옛부터 이 회나무를 심으면 가문이 번창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큰 학자나 큰 인물이 나기 때문에 예로부터 궁궐이나 큰 대감님 집에 이 회나무를 많이 심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시골에 가보면 이 마을 어귀에 큰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많은 종류가 이 회나무라고 그래요. 또 귀한 자식을 양육할 때 우리가 뭘로 이렇게 가르친다 그러죠? 회초리라 그러죠. 이 회초리가 회나무의 어린 가지, 이 회나무가 그래서 귀한 자식을 가르칠 때 쓰는 거다. 그래서 이제 회초리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귀한 사람을 교훈할 때 그 사람 대신에 다른 사람을 꾸짖어서 간접적으로 교훈하는 방법이 뭐냐면 지상매괴라는 이 전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았습니다만 이 본문이 바로 지상매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귀중하고 귀한 자식인 이 회나무 이스라엘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뽕나무 블레셋을 꾸짖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까요? 사무엘상의 법궤 이야기는 석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4장, 5장, 6장. 4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법궤를 빼앗기는 이야기. 그 다음에 5장은요 빼앗긴 법궤가 포로로 끌려간 이야기, 그리고 6장은 이 법궤가 돌아오는 이야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려고 하는,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은 5장입니다. 그러니까 빼앗긴 법궤 이야기이지요. 빼앗긴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다섯 도시 중, 블레셋은요 다섯 도시가 뭉쳐져서 이룬 강력한 민족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도시였던 아스도시라는 곳에 그들의 주신이 있었어요. 주신이 다곤인데 이 다곤이 어떻게 생겼냐면 인어 공주가 아니고 인어 할배 같이 생겼습니다. 수염이 이렇게 나 있고 이 밑으로는 이 인어 같이 그렇게 생겼어요. 자, 그 다곤 신전 안에 두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다곤 신이 수모를 당하고 또 갑자기 독한 종기의 재앙이 불어닥치더니 이제 이 다곤을 섬기던 사람들이 법궤를 이리저리 옮기다가 결국은 방법을 못 찾고 그 법궤,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자라고 결론 짓는 장면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전대미문의 사건이죠. 있을 수 없는 법궤가 하나님이 포로로 잡히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포로로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는 믿을 수 없는 이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완전한 패배죠. 완전히 패배하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패배의 현장 뒤에 굉장히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이 반전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돼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패배하는 현장 속에서 낙담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귀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궤를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다가 갖다 두었습니다. 1,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왜 하나님의 궤를 자신들의 주신인 다곤 신전 안에다가 갖다 두는 걸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패자들의 신을 전리품으로 챙기는 것이죠. 그래서 승자들의 신이었던 다곤 신전 안에 둠으로 다곤 신의 지위를 받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패한 신이 그래도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흡수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잘 아는 그 영화의 워크래프트인가요? 거기에 마법사 굴단이 사람을 이렇게 막 죽이면 이렇게 그 에너지를 쏙 빨아먹는 것처럼 이 그런 어떤 고대식 사고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이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곤 신전에 가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곤이 여호와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이 다곤이 여호와를 경배하는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다곤이 집에 있다가 갑자기 이 신계에서 제일 큰 형님이 들어오시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엎드린 것일까요? 아니면 막 이렇게 다리가 없으니까 막 깜짝 놀라서 일어나다가 엎어진 걸까요? 둘 다 아니겠죠. 여러분, 다곤은 신이 아니고 그냥 수염 달린 인어 할아버지, 그냥 돌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가 상상력을 좀 발휘하다면 이걸 신으라고 모셔? 여호와께서 딱 들어가 보니까 이게 말도, 이거 뭐야? 이러면서 탁 치니까 엎어진 거죠. 그냥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다른 성경에 보면요, 의미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한 성격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다곤을 일으켜 세워서 제자리에 둡니다.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섬기는 그들의 주군이었던, 주신이었던 다곤이 마치 코믹 영화에 양껏 얻어맞고 코피를 막 흘리고 있는 그 양아치 두목을 부하들이 막 이렇게 세우는 장면 같지 않냐는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여호와한테 한방 얻어맞고 엎어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세워주는 모습같이 보인단 말이죠. 자, 그 다음 날에는 더 불길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곤이 아예 머리와 손목이 잘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이 문지방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가 심기가 가뜩이나 불편하셨는데 또 세워놓으니까 이건 뭐야? 이러면서 머리를 손목 탁 쳤는데 머리랑 손목이 부러진 건가요?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전쟁에 이긴 사람들은요, 그 전리품으로 사람 이 패한 군인들의 머리와 손을 잘라서 모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상징이죠. 어떤 상징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전쟁에 패하셔서 포로로 잡혀가시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전에 이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가 굉장히 오래전 얘기인데 다곤 신을 섬겼던 사상이 주전 1세기까지 있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문지방을 밟으면 안 돼 이러고 있었냐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 종교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자기 신이 이렇게 되었으면 다곤 신앙에 대해서 조금 고려해 볼 만도 한데 어떡해요? 더 신성한 미신적 전통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신앙을 공고히 하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인간 종교의 미신적 통념입니다. 우리는 이런 통념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뭘 하면 안 된다더라, 주의를 범하면 부정탄대더라, 11조 떼먹으면 큰일 난대더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인격적이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반복해서 쓰이고 있는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그게 뭐죠? 그렇죠, 가지고라는 말입니다. 잘 아시네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무슨 캐리어도 아니고 노룩 패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 상의 저자는 그 이유가 뭔지 아니 넌지시 이 가지고라고 하는 이 라카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가지고 다녔기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가지고 다니다 라고 하는 이 라카라는 단어가 4장 3절에 가면 법궤를 가져다가 전쟁하자, 법궤 가져와 그거 라고 할 때 라카라는 말을 쓰고 있단 말이죠.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유는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악해서다, 악해서가 아니다, 악해서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어찌 이리 하나님의 교회가 조롱을 당하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이 악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이용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똑같이 하나님을 이용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내 친구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취급을 받으십니까? 그 친구가 몰라서, 그 친구가 악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 시간에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상징하는 세 개의 모티브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아침 일찍, 두 번째는 땅에 엎드러지다, 세 번째는 다곤의 머리를 끊으시다 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모티브는요, 정확하게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을 연상하게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맞으러 나갔을 때 아침 일찍 떠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골리앗이 땅에 엎드러졌다. 그리고 다윗은 결국 골리앗 손에 있었던 칼을 빼들고 골리앗의 머리를 자르죠. 하나님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에, 블레셋의 대표 대장부였던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에 다곤을 먼저 쓰러뜨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의 승리를 블레셋의 골리앗을 통해서 재현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표면적으로는 대장부가 되자, 남자들이 되자 라고 하면서 싸웠던 블레셋에게 패배한 것 같아요. 그러나 대장부들의 신이었던, 그 대장부의 신이었던 다곤을 엎으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블레셋의 대장부 중에 대장부였던 골리앗을 결국 이스라엘의 한 아이가, 청소년이, 그것도 막대기를 들고 물맷돌을 들고 싸워 엎으시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패배를 모르시는 전쟁의 신이십니다. 포로로 잡히신 것은 고도의 지략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다곤을 치심으로 사실은 그의 소중한 자녀였던 이스라엘을 교훈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필적할 수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지략은 너무나 고요해서 대적할 수가 없고 압도적이며 도전할 수 없는 것이죠. 블레셋은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들의 반응은 뭡니까? 여호와는 대단하다가 아니라 이제 문지방을 밟지 맙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미신적인 신앙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심판받을 근거를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뭔가를 경험하게 하실 때 그것을 내 고집을 꺾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끊임없이 나에게 있는 종교적인 성향을 키우고 또 내가 원하는 쪽으로 내 고집을 세우는데 사용한다면 우리는 심판의 근거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실상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다곤을 치신 이후에 아스돗에서 전염성이 강한 독한 종기를 내려서 이제는 다곤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자 이게 문제가 심각하니까 블레셋의 이 다섯 개 도시의 최고 지도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방백이라고 그래요. 이 방백들이 모여서 어찌할꼬 회의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 회의의 끝에 뭐라고 결론을 내렸는가 하면 이 법궤를 블레셋 중에 가장 강한 족속,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큰 성읍이었던, 큰 이르였던 가드로 보냅시다. 가드에 가면 우리 신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이길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가드로 끌려가신 하나님은 더 심히 큰 환란으로 심판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 큰 심판이라 더 큰 심판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혼란과 공포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공격 무기를 사용할 때 쓰는 이 매후드라는 말입니다. 자, 매후마라는 말이죠.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방백들은 다시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에그론으로 옮기자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에그론이 어딥니까? 블레셋 최고의 신인 바알세붑이 있는 곳입니다. 열왕기 1장 2절 3절 열왕기 1장에 쭉 보면요, 아하시아라는 왕이 다락에서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자 사는 종들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에그론의 바알세불에게 물어봐라 라고 이렇게 시켜요.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엘리야가 등장하죠.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라고 했던 그 당시에 여호와와 필적할 수 있는 신이라고 하는 이 바알세불의 이 도시로 옮기려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에그론 사람들은 이미 이 악한 소문을 다 듣고 있었어요. 필사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궤가 자기들에게 들어오는 것을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 11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자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돌려보내기로 결정한 것이죠. 누가 이겼습니까?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포로로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곤과 블레셋 도시들을 순회하시면서 직접 발로 짓밟으시면서 초토화시키신 것이죠.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중히 여길 때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앞선 사장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법궤를 빼앗기고 이가봇이 결론이었습니다. 이가탄 아니라 그랬죠? 이가봇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독자 입장에서 5장이 딱 시작되면 이 초미의 관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떠난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어찌 되었는가? 이게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 답이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6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요, 애굽, 그러니까 출애굽을 가능하게 했던 강력한 힘, 강력한 영광의 상징인 하나님의 손이 무려 네 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엄중히 더하사, 이 카바드라는 말이 반복해서 등장해요. 엄중히 더하사. 근데 이 엄중히 더하사다라는 이 더하사라는 이 카바드라는 말의 원래 의미가 무겁게 하다, 중히 여기다 이 말인데요. 이 말이 사장에서 그대로 쓰였습니다. 어떨 때 쓰였는가 하면 영광이 떠나다 할 때 여러분 이 영광이 뭐냐면 카보드거든요. 같은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중히 여기다, 무겁게 여기다, 이게 영광도 되고 중히 여기다, 무겁게 막 억누르다, 엄중히 다루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블레셋을 중히 다루심으로 블레셋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4장에서 영광이 떠났어요. 5장을 들어가면서 독자들의 입장에서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은 어찌 되었는가? 가만히 보니까 블레셋을 엄중히 누르시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의 전쟁에서 패하고 엘리의 아들들이 두 아들들이 죽고 엘리가 죽고 며느리도 죽고 법궤도 뺏긴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죠. 하지만 하나님은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블레셋 가운데로 들어가신 것이죠. 그곳에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며 블레셋을 중히 다루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던 제목이 잘 응답되지 않을 때, 열심히 준비했는데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사랑한 사람에게 거절당할 때 우리는 마음이 너무 상하고 화가 나서 혹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의 영광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중히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 날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어떨 때는 막 목구멍까지 이 숨이 차옵니다. 차라리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낙담이 나를 삼킬 때도 있어요.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은 옳으십니다 라고 늘 고백하는 이에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되지 않고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그토록 기도했는데 왜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요, 왜 우리 가족에게 그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들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죠. 두 번째 교훈은 표면적 패배가 궁극적 패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찌하여서 표면적으로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포로처럼 질질 끌려 다니시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여호수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여러분, 가나안 전쟁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거기가 어디쯤인가 하면 여호수아서 11장쯤 돼요. 분명히 전쟁이 끝났습니다. 땅을 다 정복했는데 21절에 말씀해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의 안악자손이 남았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블레셋이 발흥하는 도시였습니다. 왜 남겼을까요? 다 정복을 했는데 왜 이 세 도시만 남겨놨을까요? 학자들은 여호수아가 이 세 곳 정도는 언제든지 정복할 수 있다고 보고 남겨둔 것이라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는 블레셋이 그렇게 강력한 민족이 아니었거든요. 자,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긴 것이죠. 자, 그러자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가? 결국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죽을 때, 그때가 여호수아 13장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늙어 죽을 때쯤 되면 완전히 이스라엘 지파들이 땅을 차지했다고 돼야 되는데 아직도 얻을 땅이 남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그 아직도 얻을 땅이 어느 땅인가 유심히 들여보니까 저자는요 반복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결국은 경이 보고 남겨두었던 그곳에서 강력한 블레셋이 발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포로로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는 형국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물론 표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것은 포로로 끌려다니신 것이 아니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한 블레셋 땅을 하나님께서 친히 발로 짓밟으며 정복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정말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는 늘 유혹에 실패하고 죄에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나는 영락없는 패배자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패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에 우리가 패배한 땅을 발로 밟고 다니시며 정복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실상이에요. 우리에게 치르라고 하신 영적 전쟁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반드시 이겨 싸워 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낙담과 패배의 현장에서 그 뒤를 볼 줄 아는 통찰력을 길러야 합니다. 나는 과거에도 패배했고 지금도 유혹에 맞서 보려 하지만 아니 이제는 지쳐서 싸울 힘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미래에도 패배할 것만 같지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눈만 뜨면 패배하는 인생 같아 보여도 그 패배의 현장 뒤에 친히 우리를 패하게 하신 자들을 일일이 찾아 우리 대신 짓밟아 초토화시키시는 전쟁의 신, 패배를 모르시는 전능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하셔서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여러분 무엇이 연상이 되십니까? 예수께서 잡히셔서 빌라도에게서 가야바게로 다시 가야바게에서 빌라도로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는 모습 같지 않습니까?
오늘 전대미문의 하나님이 폐하시는 이 사건, 포로로 잡히셔서 이리 저리 끌려다니시는 이 사건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폐하는 사건, 하지만 승리하는 사건인 십자가와 부활을 보는 앵글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반복해서 그 이튿날 아침 일찍이, 그 이튿날 아침 일찍이 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이 말은 언제 쓰인 말이죠? 부활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의 죽음, 예수의 패배를 보기 위해서 갔던 바로 그 이튿날 새벽 일찍이라는 말을 연상케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여인들도 이튿날 일찍이 무엇을 확인하러 왔습니까? 땅에 엎드러져 계신 하나님을 목도하러 왔어요. 그러나 그들이 목도한 것은 땅에 엎드러진 죽음, 머리와 손목이 잘려나간 사망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이 폐하시기는커녕 사단의 머리와 손목이 잘려져 나가는 사건을 예표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포로로가 되신 이 사건은 하나님이 영광이 떠난 사건도 아니고 하나님이 폐하신 사건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하신 이 에덴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사건이요, 죄와 사망의 머리를 끊고 손목을 끊어버리시겠다 하신, 그리고 다시 사시겠다 하신 이 부활 약속을 해석하는 열쇠를 제공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내 삶 속에 내 발목을 잡는, 붙잡는 죄가 있습니까? 고질적인 정신적 연약함이 시시때때로 낙담하게 합니까? 마치 내가 죄의 유혹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포로처럼 느껴지십니까? 열 번을 고쳐봐도 내 삶의 여호와의 영광은 떠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늘 현저하게 패배의 현장에 비참하게 짓눌린 나를 발견하는 게 진절머리 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패배의 현장 뒤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계신 전쟁의 신, 패배를 모르는 여호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전의 용사이신 여호와가 우리를 패하게 한 그 죄와 사망의 블레셋을 집요하게 찾아내셔서 친히 발로 짓밟고 다니시며 초토화시키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며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의 구주를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신경의 영어 버전을 보면 우리가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되었고 부활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이에 영어 버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He descended into hell, 지옥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패배하시고 죽은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고 그 패배한 장소를 다니시면서 그 사망의 포로가 되신 그 사흘 동안에 하나님의 승리, 여호와의 승리를 선언하고 다니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패배 현장에 머물러 눈물 짓고 있을 때 이 패배 현장 뒤에 결코 패배하실 수 없는 전쟁의 신 여호와가 나를 위하여 이미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뭘 할까가 아니라 결국 나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짜 결론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 속에 있는 죄의 모든 유혹을 다 쏙 빼버리셔서 아침에 일어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음란한 생각도 들지 않고, 정말로 그렇다면, 기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뼛속 깊이까지 우리는 죄로 완전히 물들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이렇게 죄로부터 끊어질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이들이 죄와 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죄에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도 하나님처럼 죄 짓지 않고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의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이 모습이 진짜 영광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천사들도 흠모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끊어질 수 없는데도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이, 승리가, 패배할 수 없는 전쟁의 신의 역사가, 우리가 패배하면 그곳을 기어이 찾아가셔서 우리 대신에 짓밟아 초토화 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두려우십니까? 죄 때문에 또 넘으시셨습니까? 그런 패배의 현장 뒤에 여호와가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도대체 얼마만큼 사랑하시길래 자기 몸을,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위해 바치신단 말입니까? 그분이 나의 승리를 위하여 지금도 우리의 패배한 그 뒷골목에, 냄새나고 구역질나는 그곳에 직접 포로가 되셔서 잡혀가셔서 완전히 그들의 목과 손을 잘라버리시는 여호와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포로가 되신 여호와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상 매개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이 조롱하고 이용하는 이유가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이용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중히 여길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선명하게 확인되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패배자와 같다 하더라도 패배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를 대신하여 집요하게 죄와 사망을 짓밟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역전의 이야기, 하나님이 마치 패배하셔서 포로가 잡히신 것 같은 이 이야기는 죄와 사망의 머리를 자르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볼 수 있게 하는 영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패하셔 죽으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망의 포로가 되신 사흘 동안 사망의 곳곳을 짓밟으시며 행진하시며 승리를 선언하셨고 결국 내 백성도 승리하게 될 것을 온 지옥의 사방에 선언하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위대하신 반전의 이야기, 불패의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승리의 실상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처절한 패배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누가 봐도 죄의 포로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하나님의 영광이란 내 삶에서 찾아볼 수 없다 할지라도 그 패배 현장 뒤에 결코 패배를 모르시는 전쟁의 신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힘겨운 싸움,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김으로 계속해서 계속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